어느 날 목사님을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박 목사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박 목사님 머리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큰 구름이 있는데 박 목사님이 움직이는 대로 이게 구름이 따라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임재 써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목사님 사모님 또 이게 같이 전도사님 식사를 했는데 우리는 뭐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음식을 먹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뭐 하시냐면 계속 뭔가를 아주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우 목사님은 식사하실 때도 대화도 안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식사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오늘 사실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성도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실 성전에서 사실 이 현상을 봤었는데요. 멀어도 길이 멀어요. 먼데 사람들이 그 잠실 지성전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에게 멀어도 달려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수원에서도 오고 병택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잠실 지성전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오고 계세요. 오고 계시는데 멀어도 달려오는 그분들의 그 길이 주님 보실 때는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디옥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가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졌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안디옥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쓸 자가 많아지리라 그러셨어요. 예. 앞으로 안디옥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쓸 자가 많아지리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사실 누구에게 씌워준다고 하셨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씌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어느 날 어두운 곳에 캄캄한 곳에서 미등 하나 켜놓고 하나님 앞에 밤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이 여기보다 더 대낮같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서 제가 기도하다 놀래가지고 어머 빛이다 그랬거든요. 어머 빛이다 그랬는데 그 환한 밝은 빛 속에 한 가운데에 흰옷 입은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흰옷 입은 예수님이 서 계셔가지고 제가 또 놀래가지고 어머 주님이시다 이랬어요. 어머 빛이다 예수님 보고 어머 주님이시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멀쩡할 때 정신 있을 때 오시면 주님 저 매일 전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예배 잘 드리잖아요. 뭐 내 의를 이만큼이라도 뭔가 내놓을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면요 너는 나 위해 무엇을 주느냐 하는데 잘한 게요 한 가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가지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니까 잘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입을 병어리니까 참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리하며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러셨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저에게 그대로 들려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좀 게으르고 좀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 당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는데 요즘 좀 게을러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옆 사람 보시고 요즘 좀 게으르신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뭐 잘하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심히 전도 열심히 봉사도 또 섬김도 나눔도 하던 제가 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구제도 열심히 선교도 열심히 하여튼 뭐든지 주님 안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열심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뭐 재능과 뭐 물질과 모든 것을 막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영권, 인권, 물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영적인 파워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영적인 파워가, 우리는요 영적으로 파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청년들도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우리 청년들도 또 젊은이들도 또 우리 늙은이들도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파워를 가져야 돼요. 다이나마이트가 아기가 들고 있어도 무섭고 아이가 들고 있어도 무섭고 중고등부 청년들 누구나가 다이나마이트를 잡고 있으면 다 무서워요. 그 어린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손에 들고 있는 다이나마이트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 너희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는 그게 뜻이 뭐냐면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나 우리 늙은이나 다 우리 손에 다이나마이트를 잡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성령의 권능,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지는 그 믿음의 권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날이 우리보다 긴데 우리 청년들이 삶에 영권, 인권, 물권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권, 인권, 물권 받아서 나를 위해서 나 자랑하라고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자랑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게 주신 시간, 재능, 달란트, 모든 은사,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하얀 백조가 보여서 백조. 한상에 제가 기도할 때 백조를 보여주시는 거는 거룩이거든요, 거룩. 그래서 이렇게 한상에 어두운 거, 시커먼 걸 보여주시는 것은 어둠이에요. 사다 마귀를 보여주실 때는 옷을 보여줘도 시커먼 옷을 입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검정 옷을 잘 안 입어요. 왜 안 입냐면 한상에 귀신들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귀신들을 보는데 귀신들이 항상 다 시커먼 거 입고 있잖아요. 새까만 거 귀신들 시커먼 거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옛날에는 귀신들 많이 볼 때는 검정 옷조차가 내가 좀 이렇게 안 입고 싶을 정도로 막 이런 이제 마음까지 들어서 제가 이제 막 옷을 검정 옷도 잘 안 사고 안 입는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이 저에게 좀 있었을 정도로 이제 그런데 뭐 검은 옷을 여러분들이 입었다고 뭐 어둡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환상이나 이제 꿈을 꿨을 때 검정 옷을 입거나 검정색을 보게 고무신도 검정 고무신을 보고 막 검정 신발 보고 막 이러면 그런 건 영적으로 뭐냐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시커멓게 어둠이 환경에 있으면 어둠의 영도 있고 옷이나 뭐 신발이나 어떤 가방이나 색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둠의 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흰 백조를 보여주시면서 거룩과 성결을 쫓는 주의 종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려는 그 몸부림 우린 그런 거 정말 배우고 본받고 존경하면서 믿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열쇠로 어떤 이게 열쇠 그 구멍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어떤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이렇게 여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열쇠를 얻어서 제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어떤 열적이 그냥 키가 이제 목사님에게 부어지면 어떤 문제들을 성령의 지혜로 풀어 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예배를 안 오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제가 낮에 이렇게 좀 한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낮에 안 참석하신 분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온도가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온도계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로 온도계가 올라갔냐면 이 온도계가 폭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온도계가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제가 하는 해석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의 어떤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온도계가 폭발할 정도의 지금 열정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구조선을 보여주셨는데 이 구조선은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구조선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또 그분들에게 우리 안디옥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전도의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만 열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이번 잠실 성전에 가면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게 됐는데 미용실 하나 가도 그냥 안 가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미용실을 가야지 전도할 영혼이 있을까요? 우리 골목에 미용실 한 10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요 제 마음에 오는 곳으로 딱 제가 들어갔잖아요.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60대 되신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드라이를 하고 머리를 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도 오는 날 일부러 머리 한번 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막 이러면서 날씨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날씨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그분이 지금 많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가 다 지어지면 우리 교회 나온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내가 그 미용실에 들어가서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으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다고 초청이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곳에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나 이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닭이 막 알들을 낳는 거예요. 닭이 영적으로 이렇게 알들을 낳는 환상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대로로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아니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크게 우리 세워지는 교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돼. 이렇게 큰 1500평의 땅에 예배당을 짓고 1500평의 주차장을 갖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저라면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가다 보니까 막 새로 짓 아파트들이 지금 막 쓰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딱 지어줄 때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아파트를 점령하셔야 돼요. 점령하셔서 그분들을 다 우리 교회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목사님이 기다란 망원경으로 가까이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내다보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한치 앞만 보고 주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때는 빨대를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에 나의 빨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때는 안 하고 사실 오늘 했어요. 제가 그때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번에 이걸 쓰면서 나의 빨대다 이렇게 나의 빨대다 왜 나의 빨대로 가실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빨대 역할을 하시듯이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나 보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우리 목사님이 공중에서 손을 잡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중에 목사님과 예수님을 보고요. 이렇게 아래를 봤더니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고 바다 저 옆에 이제 땅이 보이는데 공중에 예수님과 목사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느끼는 감동이 뭐였냐면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나누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고 다음은 하얀색 흰색 계단이 넓은 흰색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이제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는데 천사의 날개도 제 눈에 보였고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들려졌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는 것 같았음 이렇게 썼어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더 잘못되면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착하게 살려고 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섬기려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착하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지속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환상을 어떤 계시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사라지도록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는 사실 양동이 이렇게 밖에 쓰라 그랬어요. 옛날에 밖에 쓰 우리 어렸을 때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목사님이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 나와서 이 물을 막 성전에 막 물을 채우려고 막 그 물을 붓는 환상을 제가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읽어졌어요.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말씀과 성령을 아주 길러다가 성도도 머리 위에 다 부어주고 싶어 하시나 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낮에 기도를 하는데 양동이가 아니고 119 그 불 끌 때 호수 있잖아요. 큰 호수. 하여튼 어디선가 목사님이 그 호수를 일로 끌고 들어왔어. 일로 줄줄줄줄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지금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 이 인원이에요. 지금 이 호수를요 여러분들에게 막 뿌리는 거예요. 그 물을 막 뿌리는데 여러분들이 물이 튀기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그 물을 맞으면서. 근데 제가 보는 느낌이 꼭 물놀이 하는 것 같았어요. 물놀이. 그러면서 야 이곳이 말씀이 있고 이곳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예배가 잔치입니다. 예배가 잔치. 저는 오늘 아까 말씀 듣는데 목사님 마이크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 귀에 잘 좀 이렇게 초록처럼 안 들렸어요. 그래도 제가 메모지에 써가지고 뒤로 넘겼거든요. 목사님 마이크 볼륨 올리라고. 뭐 저만 그랬는지 뭐 여러분들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목사님 말씀 이렇게 쓰실 때 마이크를 크게 하셔가지고 듣는 분들 저 뒤에까지 목사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봐요. 여기 아멘 하시잖아요. 그동안 말씀의 소리가 작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설교 말씀은 음량이 커야 돼요. 커서 저 뒤에까지 빵빵하게 말씀이 전달이 돼야지 듣는 사람이 아멘 아멘이 나오는데 뭐 목사님 말씀이 막 들렸다 안 들렸다가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멘들을 못하시는 걸 내가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유튜브로 다시 들으셔야 돼. 나는 오늘 방에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다시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대로만 못 알아들었어 오늘. 그래서 저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나 했는데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동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음향을 만지는 분들은 목사님 강대상 마이크 빵빵하게 이렇게 전파되어지도록 꼭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보여주신 것 여러분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 오늘 낮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청년들? 듣고 싶어요? 네. 여기서 듣고 싶다고 했으니까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낮 2시 집회를 가기 전에 제가 숙소에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사실 뭐 환상도 아무 때나 뭐 보여주시옵소서 해서 보여지는 거 아니고 보여주는 날과 또 시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청년들과 막 남성교 저 유아실에 데려가서 데려다 뭐 모시고 가서 다 그냥 그냥 내 예언기도 쫙 해주세요. 막 아까 나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제가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기도 사역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토요일날 목사님이 저를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내일 여기 안디옥교회 숙소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픈 분들 또 기도받고 싶은 분들 계시면 너무 많이 오면 또 제가 다 못해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네. 아, 계속해도 돼요, 목사님? 네네. 아까 시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계가 안 보이는데 그냥 알아서 나는 너무 급해서 집에 가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이렇게 은혜롭게 가셔도 되고요. 이제 낮에 제가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요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낮에 이제 예배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군화를 신는데 이 신발에 끈을 이렇게 묶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적 군사로서 안디옥 교회를 잘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하늘에 이렇게 어떤 기름 부음이 떠 있어요. 기름 부음이 떠 있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 머리 위에 이렇게 부어지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늘 말씀의 기름 부으심,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셨고 찬양을 저에게 마음에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주셨냐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주셔서 혼자서 제가 여러 번 부르고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도록 여러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뛰어오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환상에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도 아픈 분이 있고 마음이 괴로운 분도 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아까 우리 인도하신 리더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형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고난과 형통이 같이 온다는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아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또 내 삶이 부요하고 형통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영적 성장이 착착착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면은 정확하게 단계별로 착착착 영적인 성장이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착착착 잘 세워지도록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땅을 파면서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데 그 땅에서 뭐가 나왔냐면 보화가 나왔어요. 보화. 이만한 보화가 나왔거든요. 땅을 파는데 거기서 보화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도 너희들이 밭을 가는데 거기서 보화가 나오면 너가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눈 팔아서 그거 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찬양에도 천국은 마치 찬양에도 너희들이 집 팔고 냉장고 팔아 막 얘기 있어요. 그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화가 우리에게 발견됐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감사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윷놀이 하면 사실 즐겁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과 여행을 갔는데 밤에 윷놀이를 좀 잠깐 했습니다. 윷놀이를 했는데 성도들이 참 재밌게 신나게 윷놀이를 했는데 오늘 주님이 그 윷놀이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윷놀이 하듯이 즐겁고 재미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을 막 힘들게 억지로 이게 아니고 막 즐겁고 기쁘게 은혜롭게 믿음 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장작이 한 개 있는데 한 개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장작이면 그 장작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불 붙은 장작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싸놨더니
작은 장작일 때 불이 요만한데 불을 이 장작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 장작불이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일할 때에는 장작불 한 개처럼 작은 능력으로 작은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고 연합해가지고 똘똘 뭉치면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큰 능력이 임하리라. 큰 능력이 임하는데 환상으로 딱 뭘 보여주시냐, 미사일들을 보여주시다니까. 하늘에서 막 미사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미사일. 미사일은 막 힘이 강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미사일 같은 아주 강력한 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기쁘시게.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라 그러세요. 주님의 기쁨.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단에 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은 너 주일학교 교사해, 중고등부 교사해, 청년들 가르치고 양육해, 구역장에서 성도들 잘 돌봐. 막 이런 마음과 감동을 막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 잘하는 분은 성가대, 찬양단에 쓰셔서 영광 돌리고, 말을 잘해서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 아이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교사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지, 가르치는 은사가 없이 애들을 가르치면 애들이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또 가르치는 일을 하면 또 더 큰 은혜를 또 이렇게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풍이 불어와도 안디옥 교회는 이기고 가리라 그러셨어요. 왜 교회에 시험이 없겠어요? 왜 교회에 풍파가 없겠어요? 왜 교회에 막 해오리 같은 막 그런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희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셨어요. 다 이기게 하셔서 제가 섬기는 교회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지금은요 여러 가지 시험 이기고 뚫고 돌파하고 왔더니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앞으로 안디옥 교회도 이 태풍 같은 시험이 왔을지라도 제가 볼 땐 지금 다 통과하셨어요. 다 통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우리가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쓴 게 이제 목사님이 물옷을 끌고 와서 성전에 막 뿌려서 천국 잔치 막 물놀이 하는 것 같이 막 즐겁게 예배드리는 딱 이 분위기였어. 이 분위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성령의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부흥회로 와서 저에게 주신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불이었어요. 불. 저는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6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6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많은 기도에 응답이 있었지만 그건 응답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불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실 지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불이 되는 거 막 이렇게 막 설교해야지 이럴 정도로 제가 기도를 하면 막 몸이 엄청 뜨거웠다니까. 막 손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엄청 뜨거워서 이제 막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막 불이 돼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전화를 아침 8시에 수요일날 하셔가지고 강주로 가세요 그래요. 강주로 그 잠실에 계셨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강주로 가셔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 인도하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임문진 사모 강주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남편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또 아멘하고 순종하고 저도 왔어요. 왔는데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불을 주고 가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